다음으로는 다스카 손해사정법인이죠. 예, 다스카 손해사정 주식회의 이준호 팀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회사 소개를 좀 여러분들에게 취업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카 손해사정 기획관리팀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예, 우선 그 40일에 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를 드리고, 뭐 재물, 신체, 차량 할 것 없이 다 합격을 하셨을 텐데, 어려운 시험 합격, 그러니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스티비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여기 있는 손해사정사 합격자 여러분을 이제 회사에 모시고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다스카 손해사정은 1984년 1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는 이제 35년 차 이제 좀 오래된 손해사정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대표자 명은 이제 유상길 대표 가 있으시고요. 이제 소재지, 본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역 1호선 남영역 앞에 이제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이제 저희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종업 원수는 한 450명 정도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뭐 경영 이념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객 만족, 인력 중시, 윤리 경영, 전문화 이렇게. 저희 경영 이념을 갖고 회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혁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4년 1월에 이제 대한 검사정이라는 이제 검정 회사로 이제 손해사정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1종, 3종, 4종 업무에 대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뭐 손해사정 현장 조사 업무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면 심사, 보험금 서면 심사 업무도 저희가 원수사, 뭐 거래 보험사라든가 공제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사업 영역입니다. 재물 손해사정, 신체 손해사정, 차량 손해사정,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발생된 해외 클레임까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해외에 있는 뭐 중국의 CIPC, PICC, 중국 보험사라든가 일본의 미쓰이 보험사와도 업무 제휴가 맺어 있어서 해당 이제 보험회사 가입 뭐 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가 한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저희 다스카 손해사정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뭐 계약상 확인 적부 업무라든가 또 위험 실사 업무 그리고 법원 간 감정권, 물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클레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크로포드 앤 컴퍼니라고 이제 미국 애틀랜타 소재의 이제 회사 전 세계 규모의 회사와 이제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서 전 세계 이제 70개국 800개 도시에서 발생된 클레임 뭐 이제 예를 든다 하면 한국인이 뭐 해외 여행을 가서 발생된 사고가 해외에서 났다 하면 저희가 이제 크로포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손해사정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는 상하이 다이나프로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가 제휴가 되어 있고 일본에는 손포 리서치와 이제 업무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 유수의 이제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 제휴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조직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5개 사업부 총 이제 재물배상, 인보험, 신체 업무를 하는 인보험 업무까지 해서 전국 지점은 이제 15개 지점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심사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생보, 손보, 공제사의 심사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거래사 현황인데요. 예,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12개 회사와 거래가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농협생명을 비롯한 5개사, 그리고 공제사 경우에는 MG새마을금고를 비롯한 8개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해사정 업무가 단순히 이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 뭐 국가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든가 국가기관과도 저희가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교육시설 재난공제라든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상공인시장공제진흥공단, 뭐 한국산업환경산업기술원, 뭐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과도 저희가 그 손해사정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전체 인력 현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인력은 한 45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재물, 여기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재물 배상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 인력은 약 131명 정도 되고 있고, 인보험 상해 질병 신체 손해사정을 맡고 있는 인력들은 약 91명 정도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서면 심사를 하고 있는 인력들도 한 190명 정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전국 지점 현황인데요. 네.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제주 지점까지 1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점 세부 현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보험업법에도 이제 써 있듯이 손해사정 업무 외에 이제 전문 의학 지식이라든가 법률 지식이 필요했을 땐 외부에 이제 이런 지식을 또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 쪽 네트워크 인력과 법률 쪽 네트워크 인력 현황입니다. 예, 저희 회사의 또 특장점이 또 모든 손해사정 회사나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도 이제 보유하고 있겠지만 SIU 조직이라고 해서 보험 범죄를 좀 특화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인력들이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전직 경찰 인력들이 또 이제 SIU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뭐 역선택이라든가 보험 모랄 범죄를 이제 적발하는데 저희도 좀 힘쏟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이제 복리후생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저기 상무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A+도 되게 좋은 복지를 갖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 이제 전 직원들에게 뭐 이제 좀 지원을 하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수 직원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이제 선정을 해서 우수 직원 포상을 한다던가 이제 뭐 연에 한 번 정도는 우수 직원 이제 선정을 해서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던가,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크로포드 앤 컴퍼니와 업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크로포드 쪽으로 저희가 해외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제 취득은 다 하셨겠지만 저희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던가 보험 전문인과 관련된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복리후생을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장기근속자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복리후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인데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손해사정사와도 주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한 2012년에 저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때 뭐 선진 손해사정 내용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저희도 이제 각 보험사마다 뭐 담당 클레임 저기 실무를 하신 분들도 초빙을 해서 이러한 뭐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선진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뭐 저희 회사의 조금 자랑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뭐 저희가 뭐 흔히 이제 발생되는 클레임 업무를 주로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나 뭐 이런 이슈가 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클레임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난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적 배상금 산정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평창에서 이제 올림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내에도 저희 손해사정 업체 직원 다스카 손해사정이 평창으로 파견을 나가서 발생된 뭐 배상 재물 인본 클레임을 성공적으로 업무를 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어찌됐건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닌데 어찌됐건 합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이렇게 간략히 좀 드렸는데 손해사정 업무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본인이 좀 진취적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으시다면 항상 저희 회사에 대한 길은 열려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그리고 뭐 인크루트, 리크루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저기 입사 지원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여기 있으신 전문된 손해사정사 여러분들을 항상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거로서 저희 다스카 손해사정의 그 회사 소개 취업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